빚만 1억 졌다가 부업으로 2개월 만에 1,000만 원 찍은 방법. 어차피 알려줘도 다 안 하니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짜 다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다 올랐습니다.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는 대출 이자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와 진짜 미치겠죠. 2020년에 저도 빚만 1억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와 안 되겠다, 내가 집에서 돈 벌려면 뭔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돈 벌기를 마음먹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월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월 1억도 벌게 됐어요. 지금은 부업으로 했었던 게 완전히 본업이 돼서 전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집에서 컴퓨터 한 대, 스마트폰 한 대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왕초보 분들도 하실 수 있게 자세하게 테크트리까지 좀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최소 월 300만 원은 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거든요. 종이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 영상들도 막 찾아서 부업이라는 부업 막 다 찾아보다가 결국에 제가 시작한 거는 이거 였죠.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로 월 1,0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그대로 해보시면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를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 생각나는 것들을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지우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씩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거는 이거였어요. 하루 5분 글쓰기. 이게 뭔 개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 5분 글쓰기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게 날짜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습관을 들이면서 매일같이 쓰기 시작한 게 2020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요때 그냥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막 썼어요. 한 5분 정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 드실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5분만 써야지 하고서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다 보니까 목표로 준 거는 딱 하나였어요. 습관만 들이자. 습관. 일단은 습관 들이자.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를 안 해봤었던 게 아니에요.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띄엄띄엄 썼었습니다. 맨날 써야 매출이 좀 올라가고 쓰면은 그래도 고객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써도 뭐 별 보람 느껴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말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나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블로그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은연중에 생각은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진짜 습관 들여서 끝까지 하자 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더라도 그냥 쓰자. 잘 쓰려고도 하지 말자. 조현병 증상 있는 사람이 쓴 것처럼 쓰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썼어요. 며칠 동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막 쓸 거 없으니까 블로그씨 질문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 내 몸을 데워줄 따뜻한 음식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답하기 누르고 그냥 네 쓰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썼습니다. 막 그리고 태그 막 따라. 지금 이거 블로그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태그 보면은 까무러치실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잖아. 뭘 모르니까 그냥 태그 많이 달면 좋은 건 줄 알고 막 붙였어요. 인스타그램도 태그 많이 달면은 조회수 많아진다고 들었으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다른 거 가감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썼어요. 지금 쭉 보시면은 매일같이 썼구나. 지금 쓸 거 없으면은 운동 일지라도 썼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3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3주 정도가 딱 지나니까 방문자가 늘어나는 파워 블로거의 꿀팁 비밀 5가지. 자, 이때 제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냐. 3주 동안 욕심을 내다 보니까 2단계가 된 거예요. 욕심이 났거든요. 이건 그냥 올라온 욕심이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무언가를 꾸준히 해가지고 습관이 들여지게 되면은 욕심이라는 거 생기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장을 3주 동안 매일 갔어요. 그러면은 욕심 내고 싶잖아요. 뭔가 중량 올리고 싶기도 하고 뭔가 더 폼나는 옷을 입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마음이에요. 블로그에서 3주를 그냥 허접하게 막 무슨 조현병 있는 사람처럼 쓰다가 3주가 지나니까는 제가 이제 욕심이 난 거죠. 글 잘 쓰고 싶다. 방문자 수 늘리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그래가지고 강의나 전자책을 사서 보게 되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그때 당시에 그 블로그 강사님들이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 그분의 영상을 보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돈 벌고 싶잖아요. 강의나 전자책도 사서 봤잖아요. 강의 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는 뭐예요?
뭐였냐면은 제일 큰 건 그거였어요. 일단 이웃 추가 맨날 하고 다녀라. 그리고 방문자 수를 늘려라.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글을 써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글은 뭐냐?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7월 24일인가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검색어를 잡은 게 없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검색어를 잡았어요. 검색어. 그래서 조회수가 보면은 5,000회가 넘어갔잖아요. 이전까지는 2,000회 넘어간 게 없었는데 5,000회가 넘어갔죠. 검색어를 잡아서 쓴 거예요. 이때 이거 쓰자마자 다음날 방문자가 1,000명이 늘었어요. 검색량 많은 키워드를 쓴 거예요. 이게 검색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구글에서 키워드 마스터를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소비자 보호 환불 규정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검색량이 2,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00.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이거는 검색어를 잡아서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썼던 거예요. 서민갑부 치아바타 춘천빵집 이런 거. 이런 글쓰기를 한 겁니다. 이런 글쓰기. 글도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글을 쓸 때에는 그냥 막 썼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다가 제가 한 달 지나서는 좀 바꿨단 말이에요. 글쓰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아, 내 글을 모바일로 사람들이 보는구나. 잘 보면은 PC로 접속한 사람보다는 모바일로 접속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보면은 모바일이 더 많은 거예요. 다 모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더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 같이 빽빽하게 글을 쓰면은 모바일에서 되게 답답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제가 글을 잘 쓴 글이라는 기준을 뭘 보면서 좀 바꿨냐면은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잘 쓴 글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잘 쓴 글은 뭔가 문체가 빼어나거나 수려한 문체를 쓰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트래픽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내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광고 노출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글이 돈이 되는 글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글은 잘 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글을 모바일로 보잖아요. 소설책처럼 막 이렇게 빽빽하게 쓰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고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 한 줄 한 줄이 딱 잘 읽히게끔 쓴 겁니다. 이렇게 써나갔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집중력이 너무 약하대요. 글만 계속 빽빽하게 있으면은 집중력이 약해서 못 본대요. 그래서 사진을 추가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줄의 사진 하나가 좋다. 왜냐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할 때 그림을 보면서 좀 환기시키게 되니까 끝까지 읽게 만드는 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써나갔습니다. 글도 짤막짤막하게 쓰고 중간중간에 이미지 이런 식으로 제가 써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글쓰기를 보시면 약간 노마드 크리스한테 뭔가 배웠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2020년에 이거를 강의를 했었어요. 잘 쓰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한 줄에 문장 하나로만 쓰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간결체로 쓰시라고. 한 줄에 한 문장만 쓰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포맷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 그럼 아 노마드 크리스가 알려줬나 보다 생각하셔도 조금 무방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는 해결이 됐어요. 글을 잘 써서 방문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됐냐?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이 벌리긴 했거든요. 이게 애드포스트 수익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방문자를 하루에 5,000명 막 8,000명까지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2020년 7월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었던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이 한 15만 원인가 나왔었어요. 큰 금액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짐빗이 얼만데 이대로만 벌면 망하지. 제가 영어학원 운영하면서 월 1,000만 원씩 따박따박 이렇게 벌었어요. 영어학원이 잘 됐을 때. 그러면은 그 생활의 규모가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뭐 할부로 지른 것도 많고 집도 분수에 맞지 않게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막 아파트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래 저는 빌라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무리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월 1,000만 원 계속 버는 줄 알고. 근데 코로나 터졌잖아. 근데 생활은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월 1,000만 원을 안 벌면 큰일 나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블로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아니, 저 강사 블로그 강사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은 나 이거 푼돈밖에 못 벌겠다. 나 진짜 큰돈 벌고 싶다. 큰돈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익과 협찬과 광고와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걸로는 푼돈밖에 안 벌리는 거. 푼돈. 이걸로 100만원도 못 벌어. 100만원도 많은 거야. 근데 블로그 강사님들이 보니까 자기 수익 자랑을 막 하는데 몇백만원 막 수익 인증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 강사님들이. 그래서 뭘로 그렇게 많이 번 거지? 하고서 막 봤어요. 수익 인증을 보니까 아 블로그 강의인 거예요. 블로그 강사님들이 블로그 강의로 돈 번 거야.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게 뭐냐. 아 나도 블로그 강의를 해야 되겠다. 블로그 전자책으로도 돈 버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한 가지 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강의나 전자책을 지금 어떤 블로그 강사님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 강사님의 강의나 전자책을 봤을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 강의를 듣고 블로그 강의는 절대 하지 마세요,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됐죠. 아, 저 블로그 강사가 괜히 딴지 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기하급수적으로. 제가 들었던 블로그 강의를 진행하신 분은 1 방문자가 많아봤자 1800명 정도 됐어요. 이걸 뛰어넘자. 이걸 뛰어넘으면 이거는 그 강사님 덕분에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방문자를 막 올렸어요. 막 5000명까지도 올리고 막 엄청 올렸습니다. 검색량 많은 키워드로 포스팅을 해가지고 다 올렸어요. 전 세계 인구수, 건국대학교 순위, 인플루언서 뜻, 뭐 이런 거 막 맨날 썼습니다. 맨날 써가지고 어떤 날은 막 4개도 포스팅하는 거예요. 8월 28일 한후로에 막 미친 듯이 포스팅을 해놔봤어요. 그 강사님 강의 듣고서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방문자 수를 엄청 높였습니다. 엄청 막 8000명까지 늘렸어요. 그 강사님 8000명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만큼 이제 늘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블로그 강의를 공지했어요. 제가 이거 키워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백밭 정상범이 조회수 많은 거 알겠어, 또 시그니처 뜻 이런 거 조회수 많은 거 알겠어,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시그니처 뜻 제 블로그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음성이라는 검색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음성이 조회수가 상당하거든요. 보면은 2만 건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상위 노출을 시키면은 2만 회가 노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블로그에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블로그는요 또 이런 포스팅을 많이 했어, 지금 제 블로그로 일부러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블로그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면은 뭐 전국대학교 순위라는 키워드도 있고 코로나 발열 기준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막 이런 거죠. 다른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어, 이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 보니까는 키워드로 포스팅한 게 맞네 이러면서, 뭐 잼미니 뜻도 있네, 밈 뜻도 있네, 텐션 뜻도 있네 하면서 하나씩 키워드 검색량 많은 건지 확인하면서 퍼가는 거죠. 야채 채소 차이 뭐 이런 거, 코로나 발열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마드 크리스라는 블로그 주인의 그 키워드들을 다 검색해보고 괜찮다 싶은 거를 다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엑셀을 가지고서 판매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검색량 많은 것만 해가지고 판매도 했었어요. 흐몽에 들어가시면 황금 키워드라고 있거든요. 황금 키워드를 파는 거예요. 한 건당 한 100원 2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팝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엑셀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운받은 거를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키워드는 어떻게 구하냐, 뭐 코로나 음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봤다. 근데 거기 보니까는 아까 전국대학교 순위도 있더라. 전국대학교 순위를 검색해가지고 또 다른 블로그 들어가보고 거기에서 나온 또 다른 키워드를 또 뽑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퍼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계속 긁어오는 거야. 계속 긁어와. 돈이 되잖아요, 돈. 이걸로 수익도 냈거든요. 이틀 동안 7만원 수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은, 제가 그 황금 키워드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크몽에서 판매를 해보고 그 판매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 거예요. 황금 키워드 판매 노하우를. 이걸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7만원 벌고 이 책으로 한 권에 5만원씩 팔았거든요. 200만원인가 벌었어요.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돈을 이렇게 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블로그 강사가 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게 방문자 수를 늘리고 이제 이웃분들한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렇게 방문자 수 늘렸습니다. 그리고 황금 키워드로 판매도 해가지고 돈도 벌어봤어요. 이 노하우를 제가 소책자로 또 무료 강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지를 남겼어요. 공지를 남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글을 스크랩 해가면은 지금 유료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블로그에서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무료 나눔을 막 했어요. 막 전자책도 무료 나눔하고 이런 식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니까 제 글을 또 스크랩 해가시는 분들은, 제가 소책자를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냐, 소책자에다가는 암호를 걸어놔요. PDF 여기다가 암호를 걸어놔요. 네, 자기의 블로그로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시면은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비밀 댓글에다가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 인지도를 높여 나갔어요. 제가 아직 블로그 시작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인지도가 있어요. 한 달밖에 안 한 사람 강의를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내 소책자를 계속 보게끔 만들고 또 유료로 판매하는 황금 키워드도 계속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포를 하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죠. 나름 입소문이 났습니다. 노마드 크리스라고 검색하면 블로그 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 강사가 된다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때에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블로그 강사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블로그 강사하겠다고 선포한 게 아니라 아직 조금 많이 유명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내 이웃 글에서 봤었던 혜성같이 나타난 그 노마드 크리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거죠. 제가 처음 강의할 때에도 강의 공지를 올리자마자 그 주에 스케줄이 꽉 찼어요. 9월 한 달 동안 50명 정도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1대1로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강의나 전자책으로 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블로그 첫 강의 한 그 달에 블로그 강의 전자책으로 1,000만 원을 벌었죠. 그 다음 달에 2,000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블로그 강사들이 보니까 돈 제일 잘 벌어. 그럼 나도 블로그 강사 해야 되겠다. 블로그 관련 콘텐츠가 많이 팔리는구나. 나도 그럼 그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도 써주시면은 제가 다른 또 소책자도 이렇게 드린다. 요 책 같은 경우에 황금 키워드 판매 노하우 이거는 5만 원이었는데 제가 조기 단종을 시켰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 너무 많이 사가면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너무 또 과포화가 될 거 아니에요. 내 전자책 샀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마 이 전자책 보시고서 여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황금 키워드 같은 경우에 5만 원에 판매를 하다가 중지를 빨리 시키고 나중에는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5만 원에 팔던 걸 그렇게 무료로 나눠주면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뭔가를 얻었으면은 저는 그걸 빨리 가공해가지고 팔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보가 지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황금 지식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 아마 2개월만 지나잖아요? 개나 소나 아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그거를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영향력을 끼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알고 있는 정보를 100이면 100을 그냥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빈수레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노마드 크리스가 소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다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다 퍼줬으니까. 더 이상 내가 숨기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영향력이라는 게 남습니다. 영향력. 아, 노마드 크리스는 저렇게 그냥 다 알려주는 사람이네 하고서 영향력이 남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B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또 공부를 시작해요. 다른 블로그 강사님들을 보니까 뭐가 아쉬웠냐면은 모르고서 안 가르쳐주는 거는 이해하겠어.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는 걸 수는 있어요. 근데 알면서 안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알면서 요만큼만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 내가 알려줬다가는 내가 블로그 강사로서 생명이 끝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못 알려주는 거야. 근데 저는 그냥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휴업을 하고 빚을 지게 만든 사업체라도 하나의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저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다 알려주고 인지도를 남기고 나는 그냥 학원으로 돌아가도 돼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다 알려드린 것도 있습니다. 아 근데 알려주면 어디가 좀 덧나나? 그냥 다 알려주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실감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진짜 유명한 블로그 강사님이 계셨어요. 거의 그 블로그 강사계에선 탑이었습니다. 그분의 강의 막 컨설팅이 막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몇백만 원. 근데 그 몇백만 원을 주고서 들었었던 수강생 분이 제 전자책을 사신 거예요. 저는 전자책 되게 비싸게 팔았거든요. 29만 원에 팔았거든요. 29만 원에 팔았는데도 사시고 만족을 하셨어. 막 감사하다고 메일까지 보내고 생일 선물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수강생 분이 강사님 이거는 뭐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300만 원짜리 강의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아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약간 이런 식이었어. 제가 전자책에서 이걸 밝힌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야 난 300만 원 주고서 지금 컨설팅 들었는데도 몰랐었던 걸 이 사람은 29만 원에 이걸 알려줬네 하면서 되게 감사해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3만 원짜리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벌써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만 원도 넘는 정보가 이제 29만 원이 됐다가 제가 작년에 그 3만 원의 강의에서도 알려드렸으니까 점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좀 알려주셔라. 왜냐하면은 내가 안 알려주면은 누군가는 또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굉장히 치사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옹졸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0만 원 하는 컨설팅 하셨던 분은 지금 더 이상 강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강의는 안 하십니다.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심화돼가지고 사실 저도 한몫한 것 같아. 너무 막 다 알려주다 보니까 정보의 가치를 막 좀 떨어뜨려. 저 그래서 블로그 강사계에서 욕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노마드 크리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뭔데 얄팍한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는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다 퍼뜨리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힘들어졌다 라는 거를 어떤 단톡방에서 욕하고 있는 거를 제 수강생분이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노마드 크리스님 많이 유명해지셨네요. 지금 악명까지 생기셨습니다. 블로그 강사님들 개에서는. 그래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블로그 강사님들 보니까 클래스 101에도 막 나가고 녹화 강의도 판매하고 이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라이브 강의를 일일이 하면서 하기보다는 녹화를 해서 판매를 하자. 그러면 일일이 강의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자동화 수익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대1 라이브 강의를 하다가 전자책도 팔다가 나중엔 녹화 강의까지 해서 저는 이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나게 돈을 벌었어요. 월 1,000만 원씩 막 따박따박 들어와. 막 진짜 그때 당시에 학원 그냥 폐업할까? 빚밖에 남지 않은 학원 그냥 폐업하고 나 블로그 전업 강의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불안했습니다. 블로그 강의 시장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2020년에 반짝 블로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2020년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바뀌었었습니다. 주가도 엄청 올랐었고 막 개미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생겼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그만큼의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블로그로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021년이 돼가면서 사람들이 막 떠나는 거야. 빠이빠이. 내 블로그 이웃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소통하다가 언젠가부터 블로그에 안 들어와. 채글이 없어. 근데 이제 또 제가 정보를 막 뿌렸으니까 강사는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하는 사람은 적어지니까 수요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내수 시장이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디로 눈을 돌려요? 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왜냐? 세계로 눈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아가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해요. 더 많은 사람한테 나를 알리자. 블로그 안 하는 사람도 내가 하게끔 만들자. 왜냐면 유튜브는 블로그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가지고 블로그로 돈 버세요 하면은 왠지 블로그 안 하던 사람도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은 내가 더 유명해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당시에 블로그 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블로그 강사님들이 유튜브를 만들잖아요. 1만 명 구독자도 간신히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유튜브 광고 수익을 바라보고서 갔다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내가 블로그 그 스킬을 막 알려주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런 스킬들을 유튜브에서 말하기로 하고서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가면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나 10만 구독자 금방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짜 정보를 다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은 다 블로그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블로그 강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유료 강의에서나 했었던 이야기를 그냥 막 적나라하게 다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그냥 남겨놨어요. 이때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사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다 배우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몇십만 원 받고서나 알려줬었던 그 정보들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구독자 수 엄청 많이 늘고 난리 나겠지. 난 진짜 10만 찍는다 막 이러면서 갔죠. 그래가지고 막 올렸는데 조회수가 어때요? 간신히 100 넘은 거 있고 진짜 제일 많이 나온 게 1500회였습니다. 엄청 적어요.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왜 안 볼까? 왜 안 볼까?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죠. 문제가 뭘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블로그하고 유튜브는 판이 다르구나. 블로그는 검색을 해서 내 블로그를 들어오거든요. 키워드 검색을 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웃분들이 들어와요. 나를 이웃 추가하신 분들이 이웃 색을 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깨달았죠. 아, 유튜브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유튜브는 다른 시스템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잘 보면요.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나 두 개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유튜브 앱 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서 웬만하면은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것도 여기에 그냥 있어가지고 들어오신 걸 거예요. 블로그랑 판이 다른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뭐 블로그 잘하는 법 이런 거 검색을 안 한단 말이죠. 블로그 하시는 강사님들 유튜브로 넘어왔을 때 자꾸 키워드를 잡아요. 블로그 방문자 수 늘리는 법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 그러면은 내 영상이 노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잘 안 보기도 해요. 그냥 활자에 익숙해져가지고 블로그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작 블로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 그냥 맨날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 블로그에 원래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굳이 유튜브까지 와가지고는 블로그 관련 영상을 잘 안 보셔요. 블로그 잘하는 법 이게 추천 영상으로 떴어. 블로그 관심 있을 만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100% 클릭할 일은 없단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본 거예요. 블로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한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구나. 진짜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은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추천. 알고리즘의 추천.
추천을 많이 받아야지 떡상이라는 게 돼서 결국에는 조회수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유튜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거 성격을 가지고서 가면 안 돼요. 블로그 시절의 모든 그 알고리즘은 잊어버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시스템은 너무 간단해요. 썸네일을 클릭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썸네일이 매력적이라서 클릭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청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알고리즘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아, 이거는 지금 매력적인 주제구나. 썸네일을 보면서, 아, 이거 매력적인 주제구나. 라고 알고리즘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봤을 때 끝까지 본 경우에, 혹은 길게 본 경우에 이 영상은 좋은 영상이구나, 그냥 썸네일 낚시한 게 아니구나 라고 알고리즘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알고리즘은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밀어준다는 얘기는 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첫 화면에다가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 화면에다가 노출을 시켜주면 그때 알고리즘이 밀어준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클릭할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이게 성적이 좋으면 100명 중에 10명 이상이 클릭을 하면은 좋은 썸네일로 일단 봅니다. 시청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 볼수록, 예를 들어서 5분 이내의 영상이면은 40% 구간 이상 봤을 경우에는 이거 좋은 영상 이러는데,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4분 이상 일단 보면은, 영상이 뭐 2시간짜리가 됐건 3시간짜리가 됐건 4분 이상 보면 일단은 아, 한번 밀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분 이상만 봐도 유튜브 앱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광고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시청 지속 시간은 4분을 확보하면 돼요. 그래서 영상도 짧게 만드는 것보단 길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썸네일을 클릭하도록 만들고 또 시청 지속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나갔냐, 블로그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2주 전에 올리신 블로그 월급 퇴근 후 1시간에 월 100만원 벌기 이렇게 올리셨어요. 근데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죠. 자,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블로그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블로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일단은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만 확정이 됩니다. 네,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 썸네일이 노출이 되죠. 근데 문제는 블로그에 관심 있는 사람이 100% 다 클릭하는 게 아니잖아. 블로그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진짜 매력적이고 관심이 있을 만한 동영상이어야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 수 늘리는 법 뭐 이렇게 하면은 전혀 클릭을 안 하죠.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정도 돼야지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안 하는 사람도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라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노리신 거죠. 블로그 월급 퇴근 후 1시간 월 100만원 여기까지 괜찮은데, 블로그라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이걸 빼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퇴근 후 1시간 월 100만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블로그를 하시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검색어를 안 잡으면 불안해요. 아, 이거 그래도 블로그라는 단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완전히 버렸어요. 블로그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말자. 내가 영상 안에서 블로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클릭을 할 사람들한테는 블로그라는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그래서 블로그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돈 버는 방법만 남죠. 근데 돈 버는 방법만 딱 하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또 안 해요. 심리적으로 돈 버는 방법만 딱 들으면은 무슨 이야기 같냐면은, 사람 쓰러졌을 때 구조 요청하는 방법 아세요? 자,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발견을 해서 심장 마사지도 해드려가지고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되잖아. 긴급구조대 요청을 해야 되잖아. 119 좀 불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구조 요청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요,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전화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거기 검정색 옷 입은 남성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린다 하면은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 같아서 안 봐요. 이거를 뭔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해야 돼. 나를 특정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서 라는 말을 붙이면 한정시킨 말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이 되거든요. 성인분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인 99%가 모르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한정을 시켜주는 말 대신에 거의 대부분들한테 속하는 말, 이게 약간 불특정 다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의 대부분을 타겟으로 한 게 맞지만 한정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든 썸네일은 이런 식이에요. 다 막 집에서 월 300만원 버는 방법.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월 300만원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만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클릭을 하게끔 하니까 85만 조회수도 나오고 몇십만 조회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2020년 3월부터 수익화가 시작됐으니까 네, 1년 7개월 동안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3,900만 원인데 좀 이번 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광고 수익은 사실 많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그 유튜버 분들 보면은 저보다 조회수가 훨씬 더 많고 구독자 수도 훨씬 많은데 100만 원도 못 버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제 채널이 좀 더 많이 광고가 나갑니다. 아마 경제 관련해서 또 돈 버는 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구독자 생기고 또 조회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일들이 있습니다. 인지도가 막 올라갔어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7만 8천 명 정도의 구독자가 모이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기업 광고를 의뢰하는 곳들이 생겼죠. 제가 평균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간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초고는 다 넘겨가지고 편집장님이 열심히 지금 네, 편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강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기업 특강 같은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이 굉장히 판매량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블로그계에서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블로그 강의 시장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떠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좀 노린 대로 블로그 안 하는 사람도 하게 만드는 그런 유튜버가 됐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블로그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노마드 크리스라고 검색을 하고서 들어가잖아요. 꽤 계시더라고요. 뷰에서 이렇게만 보면은 뭐 없어 보이는데 최신 순으로 그냥 정렬해서 보면은 저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마드 크리스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제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작성해 주신 포스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생겼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 상품도 판매가 증가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단순한 말이야. 야, 그런 거 있으면은 너나 알지 왜 알려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나쁜 사람처럼 비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무료로도 막 알려드리고 하게끔 만들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생기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생기잖아.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제 영상만 봐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 보시고서도 유료 강의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전자책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또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 조금의 이제 도움을 드리고 이런 면에서도 제 상품 판매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일 좋은 그 상품 기획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원래는 전혀 찾지 않았는데 내가 만든 상품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상품 판매라고 봅니다. 결국엔 진짜 필수품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폰 어때요? 아이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물론 기다렸던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그 왜 사?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거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찾게 됐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시게끔 해가지고 돈 진짜 벌 수 있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크고 저 덕분에 이제 유튜브 하시고 수익 낸 분들도 생기고 그럼 뭐 10만 구독자 채널도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돼가지고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 노마드 크리스님이 그때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지금 10만 명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적어도 뭐 노마드 크리스 덕분에 10만 명이 된 건 아니더라도 노마드 크리스님이 그때 유튜브 하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라는 말만 한마디 해주셔도 네, 저는 인지도가 갑자기 퀀텀 점프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계속 다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알려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내 인지도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겠지 라는 검은 속내를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월 1억도 벌게 됐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인지도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블로그계라는 아주 작은 그 세계에서 넘어와서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니까 3만원만 받고서 이제 강의를 하나 기획했었는데 라이브 강의로 300명이 신청하셔가지고 1000만원을 벌었어요. 한타임 강의가 1000만원이 된 거예요. 녹화 강의도 이제 추가로 판매를 계속 했거든요. 그 달에 1억 벌었습니다. 유튜브는 파급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노마드 크리스처럼 돈 버는 방법, 일단은 유명해지세요. 유명하면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유명해지기 전에 자꾸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 작품도 휴지 조각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유명해지는 걸 목표로 뒀습니다. 방문자 수를 올리고 구독자 수 올리고 조회수 올리고 어그로를 끌더라도 숫자를 일단 올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일단 숫자로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숫자가 많아지면 숫자를 자랑하세요. 그 숫자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저는 팔았어요.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 숫자의 시장을 또 얻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광고를 맡기기도 합니다. 이런 걸 저는 경험하고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많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라이브 강의는 항상 시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은 또 4시간짜리로 만들면 잘 안 보시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못 다한 이야기는 모두 정리해가지고 강의들로 만들었습니다. 혹은 1대1 컨설팅으로 맞춤형으로 진행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1 컨설팅으로 아예 진행을 합니다. 종이나 전자책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더 알고 싶다,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실 때 강의를 들으시면은 효과적이실 겁니다. 누구나 돈 버는 건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저는 코로나가 기회였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본업도 정리를 하고 지금은 현재 부업이었었던 유튜브로 전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잘 보면은 실패할 사람들은 기회를 보고서도 어려운 상황만 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관점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네, 실행의 불씨가 뭔가 타오르는 조그만한 불씨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좀 타오르게 응원하겠습니다. 실행하시고 반드시 수익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